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먹방을 했던 이 사탕수수,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탕수수로 곤약 젤리를 만들어 볼까? 일단 상상 중인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처치곤란이니까 일단 한번 사탕수수를 가지고 곤약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곤약가루, 사탕수수. 겉에 단단한 껍질을 까줘야 돼요. 껍질은 이렇게 칼로 하면은 대나무처럼 껍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껍질을 다 벗겨줍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 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따라 하신다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칼질, 칼은 항상 조심히. 껍질 이렇게 많아요. 껍질을 까면은 이 속에 이제 흰 부분이 나와요. 속살이. 이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맛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냄비에 잘라둔 사탕수수와 물. 물을 충분히 넣고 푹 끓여줄 거예요. 사탕수수에서 즙이 나오게끔 이제 푹 끓여줄게요. 지금 30분 정도 끓였는데 냄새는 그 옥수수 삶은 물 있잖아요. 옥수수 삶으면 달달한 냄새가 나잖아요. 약간 그 냄새도 나고 물 색깔도 약간 누르스름하게 약간 노란빛이 돌아요. 이제 체에 걸러줄게요. 사탕수수 주스 그 색깔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맛은 달아요. 사탕수수 우린물 700ml, 곤약가루 10g 먼저 잘 풀어주세요. 그 다음 불을 켜고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은 1분 정도만 더 끓인 뒤 불을 꺼줄게요. 이제 틀에다가 부어줄게요. 냉장고에서 충분히 굳혀줄게요. 지금 다 굳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됐는데 벌써 다 굳었더라고요. 잘라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맛일까?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찾았어요. 제가 한 요리 중에 가장 살 안 찌는 요리 같아요. 가장 건강한 요리입니다. 건강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있죠? 무슨 맛인지 알죠? 몸이 건강해지는 맛. 맛은 없어요. 약간 사탕수수의 특유의 그 향이 약간 비릿한 향이 나면서 곤약 젤리 맛도, 곤약의 맛도 나고, 제가 사탕수수가 당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설탕을 안 넣고 사탕수수만으로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만들긴 했는데 설탕을 넣을 걸 그랬습니다. 간식 젤리 디저트처럼 먹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 용으로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탕수수 먹방 영상은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먹는
그 소리랑 이런 게 짱이에요. 처치곤란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몰라가지고 만들어본 사탕수수 곤약젤리 어떠셨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도움될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